불방착하다가 깜짝 놀랍니다. 정말 깜짝 놀래요. 뭘까요? 가보겠습니다. 자, 저쪽에 고가도로 연결되는 곳인데요. 고가도로에 누가 있네요. 경찰관이 있네요. 경찰관이. 근데 차가 한 대도 안 오네요. 저 후엔 차가 있는데 차가 안 내려오네요. 아, 여기는 차가 내려오는 곳인가요? 올라가는 곳인가요? 다시. 아, 내려오는 곳이군요. 네, 내려오는 곳. 내려오는 곳인데, 네, 저쪽엔 차가 한 대도 없네. 근데 경찰관 왜 가운데 서 있지? 저 후에 차 있는데, 뭐 신호등도 없는데 왜안 오지? 예, 저 경찰차네요. 경찰차. 저 후에 경찰차가 있었어요. 나는 정상대로 가는 거죠? 정상대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잘 가고 있는데, 그런데,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?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까요? 잘 보세요.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 고양이입니다, 고양이. 길고양이가 요 고가도로 위에 거기서 이제 고양이가 있으니까 경찰이 출동했어요. 경찰이 밑에서는 경찰관이 하나 서한한 분이 서 있고요. 또저 위에서 경찰차가 와서 고양이를 어떻게 좀아 저럴 땐 경찰 말고 소방대원들이 와야 저 119가 출동해야 저런 동물을 잘 포획할 수 있을 텐데요. 경찰이 저 고양이한테 다가가니까 고양이가 휙 도망가느라고 저 위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. 그리고는 지나가는 차 위로 저 고양이도 가벼운 고양이지만 위에서 떨어지니까요. 충격이 크죠.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? 이렇게 됐네요. 여기에 대해서 이분께서 아 이거 경찰관이 출동해 갖고 고양이 포획하려는 그 작전을 하려면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다른 지나간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이 피해를 입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게 그러면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경찰관이 위법한 건 아니죠. 네, 적법한 공무집행 중에 그러다가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, 그런 제도를 이렇게 찾으셨어요. 그래서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. 어떨까요?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자,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, 투표용지를 안 꺼내놨네요. 과연 손실보상 저 받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. 아이고, 채팅창이 어디 갔나요? 잠깐만 기다리세요. 자, 열어놨습니다. 아직 아니에요. 손실보상 받을 수 있다, 없다. 투표 시작! 있다는 분이, 훨씬 더 많네요. 어허. 아, 손실보상 받을 수 있다가 84%, 없다가 16%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제 JTBC 함블리를 보셨군요. 고수 정답이 나왔죠. 이분이 손실보상 받으셨어요. 네, 경찰청에 신청했더니, 네, 차 수리비 다 인정했어요. 근데 저는, 저거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, 예를 들어서요, 북한산에서 멧돼지가 뛰어내려왔어요. 멧돼지 뛰어내리면 어떡하나요? 경찰이 출동하죠. 경찰이 출동해서 멧돼지는 그건 뭐 잡기 힘들고 안 되면 사살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? 경찰이 막 출동한 멧돼지 막 도망가요? 그럼 경찰이 쫓아가요? 그 멧돼지가 어느 가게로 퍽 들어갔고 유리 다 깨고 뭐 식당에 있는 식탁 다 망가뜨리고 그랬을 때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어?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겠는가? 하고 쉽지 않겠는데? 그런 생각으로 아 이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.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렸는데요. 근데 경찰청에서는 인정을 했답니다. 아마 이게 이 고가도로를 앞뒤로 좀 막고 그러니까 산에서 뛰어내려온 그 멧돼지하고는 좀 다르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앞뒤 좀 막고 줘요.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저는 멧돼지 생각을 해갖고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손실보상 제도가 그것을 해서 손실 다 이제 보상을 받으셨다는데요. 여러분들도 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에요. 네, 정당한 공무집행. 만약에 위법한 공무집행이면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경찰관의 정당한 그러니까 그 위법하지 않은 공무집행 관련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. 네, 또 새로운 거를 또 알게 해주신 이 제보자분께 감사드립니다. 아, 참,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? 아, 고양이는요?
고양이는 이제 좀 있으면 또 119가 도착했대요. 119 왔는데 119 도착하기 하는 그 무렵에 고양이는 죽은 줄 알았는데 도망갔대요. 예. 근데 크게 다쳤겠죠, 고양이도요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